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방영이 20년 지났는데도 인기 짱인 명탐정 코난. 주인공인 코난의 인기를 뺨치는 캐릭터가 있죠. 오늘은 코난의 3대 비주얼, 많은 덕후들의 심장을 부시고 간 덕심도둑 궤도키드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명탐정 코난도 시청률이 떨어질 때마다 궤도키드 스페셜을 방송해서 시청률을 팍팍 끌어올리는데요. 제 영상도 조회수 팍팍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궤도키드, 본명 고이도, 나이 17세, 생일 6월 21일, 키 174cm, 몸무게 58kg, 시력 양쪽 눈 2.0, IQ 400, 소속 고흥고등학교, 좌우명 포커페이스를 잃지 마라, 특기 목소리 변조, 변장, 성대모사, 잠금장치 열기, 마술, 못하는 것 스케이트 타기, 물고기 만지기, 좋아하는 것 임청아 아빠, 달달한 것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것 물고기 2월 14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탐정물엔 궤도가 빠질 수 없죠. 쫓는 자가 있다면 쫓기는 자가 있는 법. 궤도키드는 코난의 숙명의 라이벌, 아니 애증의 관계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 걸어다니는 데스노트 코난과 달리 궤도키드가 등장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등장인물들의 생존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본명은 고이도, 17세, 고은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천재 마술사 지망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남들과 거의 똑같은 외모입니다. 뒷머리 뻗침으로 겨우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등장 시 미나리가 보고 남도일로 착각하기도 하죠. 외모는 비슷해도 성격은 정반대인데요. 시크한 남도일과 달리 고이도는 방탕미가 넘치고 눈글맞은 편이죠. 성격에 맞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김을 합니다. 궤도답게 사전에 예고장을 꼭 날리는데요. 전세계 궤도들은 다 이런가요? 예고장에는 항상 궤도키드의 마크가 들어가는데 키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들의 하도 도용을 많이 해서 손수 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고이도는 2대 궤도키드인 거 아시나요? 1대 궤도키드는 고이도의 아버지인 고기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글로벌사의 보석 판도라를 훔치려다 그걸 노리고 있던 의문의 조직에게 살해당했는데요. 고이도는 이런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 2대 궤도키드가 됩니다. 의문의 조직보다 보석을 먼저 찾아 없애버리려 하죠. 판도라의 달빛을 비추면 문양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빛이 비추는 밤에만 활동합니다. 중간에 1.5대 궤도키드가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조수인 진삼 박사. 궤도키드의 활약상은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볼까요? 채널 정! 절도 건수 134건, 피해 금액 4,220억 원에 빛나는 궤도키드는 연예인 뺨치는 코난 세계관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등장만 했다 하면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키드를 열창하고 신문 1면 단골 손님의 지지율 조사까지 하는가 하면 백화점엔 키드 굿즈까지 판매됩니다. 폭발적인 인기의 이유요? 첫째는 우선 잘생겼습니다. 둘째, 화려한 쇼맨식, 덕질거리가 넘쳐나죠. 등장 전 예고장에 달빛 비출 때만 화려하게 나타나고 명대사도 마구마구 날려줍니다. 셋째, 훔친 물건은 다시 돌려준다. 이 취향 확고한 친구는 판도라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죠. FBI, FSK, 한국, 대만 등 수사기관에서도 인기가 넘쳐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힐 키드가 아니죠. 키드는 범죄를 위한 스펙을 타고났는데요. 양쪽 눈, 시력은 2.0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스케이트만 빼고 만능이죠. 추리, 사격, 스키, 공중제비, 잠근장치 열기, 도주 등 못하는 게 없고 분명 모터 없는 행글라이더인데 헬기보다 빠르죠. IQ는 무려 400입니다. 그래도 가장 자신있어 하는 건 마술. 코난이 기계를 가지고 음성 변조하는 것도 속는 게 신기한데 이쪽은 아예 기계 없이도 목소리 변조를 하죠.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여자, 심지어 아이로도 변신하는데요. 목소리에 키까지 줄어드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남도일로는 아예 변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이 둘은 왜 이렇게 닮은 건가?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궤도키드를 찬찬히 보다 보면은 특이점이 옵니다. 이 캐릭터도 본 것 같고 이 캐릭터도 본 것 같고 어째 묘한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건 혹시 궤도 코난?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작품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등장인물만 봐도 거의 비슷하죠? 남주인공 남도일, 고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주인공 유미랑과 임청아도 거의 도플갱어 수준. 아버지인 남건과 고기영도 닮았는데요. 이 둘은 라이벌 관계로 궤도키드란 이름도 남건
남건이 지어줬죠. 궤도 뒤에 붙이는 1412라는 번호를 남건이 키드라고 읽어서 그 후로는 궤도 키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메인 빌런인 검은 조직과 의문의 조직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창조주인 작가는 같죠. 궤도 키드가 완전 코난 아류작가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작가의 초기작인 궤도 키드는 망, 다음 작품인 코난은 초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마침 코난 라이벌이 필요했는데 궤도 키드를 등장시키고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작품을 서로 왔다갔다 상부상조합니다. 이 둘의 브로맨스도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뭘까요? 궤도 키드는 사실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궤도 키드, 코난의 마음도 이미 훔친 것 같죠? 아무쪼록 코난은 빨리 검은 조직 보스 찾고 궤도 키드는 빨리 의문의 조직 보스 찾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뿅!